제가 삼각대를 안 갖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각대를 안 갖고 다니는 때는 이렇게 빛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그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흔들림이 있냐 없냐 차이는 120분의 1초 같은 경우는 좀 안 흔들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흔들리기는 흔들렸는데 제가 버티는 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120분의 1초 정도는 그래도 사진이 괜찮은데 조금 더 스피드가 더 늦다든가 이렇게 되면 흔들리죠. 흔들린 사진이고 못 쓰게 된다기보다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만들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빛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될 때는 물론 ISO 값으로 조정을 하면서 F값 조정하면서 셔터 스피드가 맨 이상 나오면 안 흔들린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셔터 스피드가 뭐 4,000분의 1초 이렇게 나와도 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4,000분의 1초면 거의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흔들리지 않게 보이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이 자동 모드로 촬영을 했다고 해서 이게 사진이 작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M모드로 촬영한다고 해서 사진이 더 좋고 안 좋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M모드로 촬영을 하는 것은 그 섬세한 촬영을 하기 위해서 M모드 촬영을 하고 저는 처음에 M모드를 뭐 물론 잘 모를 때 그랬지만 아주 초짜일 때 카메라를 DSLR 막 들었을 때 멘붕이 왔을 때는 M모드가 뭔지 AV가 뭔지 TV가 뭔지 이런 상태였죠.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그렇잖아요. M모드는 이제 내가 그 심도라든가 ISO라든가 셔터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가 머릿속에서 나온 걸 카메라에게 기계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오고 저 사진이 나오고 내 마음의 사진이 나오고 자동 모드라고 해서 작품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자동 모드로 뭐 잘 찍으면 좋은 작품이죠. M모드로 잘 찍어도 좋은 작품이고 AV로 찍어도 좋은 작품이고 TV로 찍어도 좋은 작품입니다. M모드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게 되면 M모드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사진이 나오고 카메라 오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은 M모드에서 좀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거든요. 중천이 떴고 그러면은 이 눈이 부시고 그래서 이 빛에 반사가 돼요. 그러면은 이 피사체에서 빛이 반사가 되다 보면 최대한 그 색감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나름대로 이 사진을 잘 찍는다 못 찍는다를 논하기 전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해요. 이미 해가 이렇게 중천에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고 이럴 때 면서 빛의 각에 따라서 피사체를 제가 찾으면 되거든요. 이 현지에 나오면 시시할 때 다른 환경을 보여주니까 촬영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처음에 입문 하신 분들은 뭐 M모드로 찍어야 되겠다 이런 M모드로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어려운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기계적인 걸잘 모르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고 계속 그 휴대폰으로 촬영하나 이 똑딱이 카메라로 촬영하나 그 쉽게 접근하는 방법뿐이지 DSLR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카메라가 크니까 뭐 좋고 카메라가 적으니까 나쁘고 그런 의미는 안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장비들이 비싼 장비들은 괜히 비싼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싼 장비는 분명히 비싼 장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퀄리티가 있는 사진을 촬영해낼 것이고, 그다음에 그 똑딱이 사진은 또 똑딱이 사진에 맞게 또 나오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용도는 뭐 굉장히 적은 뭐 사진을 인화를 한다든가 대형 사진을 인화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카메라의 장비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그 차이점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보는 게 가장 예쁘고 또 영상 촬영하고 카메라하고 이 DSLR하고 너무나 차이가 틀리거든요. 사진 영상을 봐도 DSLR은 정확한 나의 생각과 카메라하고 저하고 생각이 잘 맞아야 좋은 작품, 의도대로 촬영을 할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거고 자동은 그냥 평소 굉장히 편하게 찍을 수 있잖아요. 촬영할 수 있잖아요. 자동 오토 모드는 어떤 카메라든지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굳이 편하게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하면 되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DSLR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떤 용도로 꼭 써야 되고 DSLR이 꼭 필요하다 하다 그런 점이 있을 때 쓰시는 거지. DSLR 이거 폼생 폼사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봐야 이거 무겁기만 합니다. 무겁기만 하고 제가 이제 카메라 렌즈구는 싹 모두 다새 주인을 만나고 제일 처음에 샀던 거 12년 차 쓰고 있는데 이 조작 버튼들도 잘 말을 듣지 않아요. 막안 켜졌다 켜졌다 저하고 똑같이 고물이 됐다고 항상 촬영 나오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수준입니다. 저도 고물이고 얘도 고물이고 얘는 뭐 작동이 안될 때까지 쓰고 그냥 제가 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같이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진 몇장 촬영해 보면서 그 현장의 어떤 현장의 필요로 하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내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 모르겠고 그냥 현장 실무 부분만 그 기초적인 부분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서 작품은 어떻고 어떻게 촬영하면 좋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유튜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그뭐 평생 교육원이라든가 사진학과를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DSLR을 하신다고 했을 때, 네. 그 사진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는 이 자연을 보고 그냥 즐기는 정도, 그 정도의 설명이지, DSLR을 구비하고 뭐 전문적인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은 저한테 설명 들을 필요가 없죠. 제가 그 정도 설명은 안할 거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행지를 가게 되면 여행지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오늘 또 보면은 알다시피 해가 저기 중천에 곧다 올라와 있는데 그때에서 나왔거든요. 이 구독 선생님들께 조금 소홀히 한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잠도 좀 자야 되고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기도 집이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를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공원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면 여기 코스모스는 이미 반절은 뭐라 할까요? 전라도 말로 어작이 났거든요. 촬영하고 꽃밭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고 하면서 거의 다 밟아버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좀덜한것 같습니다. 덜한것 같고, 지금 아침에 제가 계속 여기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해요. 물론 사람 오면 또 다시 마스크를 쓰지만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특히 물가에 가면 이 가을, 늦가을이 진행이 될 때까지 물가에 가면 물안개가 굉장히 또 운치를 자아내거든요. 물안개 촬영하려면은 아침에 이렇게 나가셔서, 요즘에 기온차가 뭐 무조건 거의 많이 나니까요. 여름에 한낮에는, 아니죠, 가을에 한낮에는 날씨가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덥고 아침에나 초저녁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몽환적인 사진을 그려내는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몽환적인 사진을 그려내는데 좋은 시기고, 잠시 또 운동하시는 어르신 지나가서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쪽 아침에 나왔을 때그 구름 한점 없었었거든요. 구름 한점 없었고, 아침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는 게 안개가 증발을 하고 나서 뭐 10시, 11시 되면 구름이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쪽 왼쪽을 보면 구름이 있죠. 이렇게 구름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이 자연 쪽으로 이 자연을 제가 습득을 한것 같아요. 인식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 안개가 많을수록 또 구름도, 하얀 구름이 또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온날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쨍하면 구름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때는 뭐 무조건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시면 뭐 하늘은, 멋있는 하늘은 볼수 있거든요. 비온 다음날 미세먼지도 없고 쨍한 사진과 그 하늘의 구름, 이게 참 아름답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저기 뒤쪽에 구름이 많이 형성이 됐죠. 파란 하늘에 구름이 형성이 됐잖아요. 아침에 이 지상에 앉아있던 이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발을 해서 그 구름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촬영을 다녀보다 보니까 이 시간대쯤 되면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됐고, 또, 10시, 11시 되면은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시, 12시, 10시, 11시, 12시 이런 시간대.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대는 틀립니다. 봄하고, 가을은 시간대가 비슷하고요. 겨울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는 다른데, 이렇게 가을철 되면은 10시, 11시, 뭐 12시 그 사이 되면 저렇게 구름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촬영 다니시면서도 이런 부분들만 숙지를 하고 촬영을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 기초적인 것들만 알아도 그 여러 가지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수 있거든요. 뭐 구름이 예쁜 시간대를 기다린다든가 아침에 일찍 나서서 물안개를 찍는다든가 또는 운해를 촬영한다든가 또는 아침 이슬을 촬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수만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 바람 부는 날은 또 바람 부는 날대로 뭐 갈대를 찾아간다든가 물결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몽환적인 사진들을 나타낼 때는 아침 바람이 없는 날 이럴 때 움직이시면 되고 보통 가을철에는 특별히 기상이 안 좋은 날 빼고서는 10시가 넘어야 바람이 불어요. 그 전에는 대부분 바람이 이렇게 일가 주변에 가보면 10시, 11시 되면 물이 드나들 때 이제 또 차이점이 먼저 있고요. 그 바람이 불고 안 불고는 첫째 그 해변에 밀물과 썰물 요때 바람이 많이 일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알면은 촬영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도움이 되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없어 이도 저도 없어 그러면 뭐 그냥 우리 똑딱이 카메라 요즘에 좋지 않습니까? 촬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가지 또한 가지를 우리 휴대폰이 굉장히 이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 사진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이게 제일 가깝게 맞춰진 게 휴대폰에 맞춰져 있거든요. 사진 촬영을 휴대폰으로 했다고 해서 사진이 뭐잘안 나오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색감부터 그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좋은 장비는 좋은 여건에 촬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